운전장치 조작능력 시험이 끝나고 나면요, 주행능력을 점검하는데요. 주행능력 점검은 자, 출발을 해서 다섯 군데에서 터지는 돌발을 잡고요. 그 다음에 돌발은 정해져 있습니다. 뭐 무더기로 나오는 게 아니라 딱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걸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 다음에 경사로 해서 3초 정지했다가 넘어가셔야 되고요. 그리고 교차로를 통과하셔서 주차를 한번 하시고 다시 교차를 통과하시고 가속 구간을 하시고 들어오면 끝나는 구간입니다. 각 학원마다 그 다음에 시험장마다 길이는 다 틀립니다. 그래서 길이가 틀리기 때문에 전체 종료 시간도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용인 운전면허 시험장은 9분 16초입니다. 저희 신동아전소 운전하는 학원은 9분 46초고요. 자, 운전장치 조작 능력 두 가지 끝나고 지금부터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멘트가 나올 겁니다. 이때 멘트가 다 끝날 때까지 아무것도 안 하다가 멘트 듣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깜빡이 켜고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급하게. 그러면 10초를 날리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나오면 가만히 있지 말고 주차 브레이크 내리고 그 다음에 좌측 방향 지시를 켜시고요. 그리고 기어를 넣고 기다립니다. 이때 출발하면 실격이에요. 예, 출발하세요 하면 대답이 끝나면 그냥 브레이크 떼고 출발하시면 돼요. 그리고 출발하시면서 삑 소리 나면 깜빡이를 꼭 꺼주셔야 됩니다. 삑 꺼주셔야 됩니다. 이때 안 끄시면 이 앞에서 돌발이 나오면 이 방향지등 감점 멘트 때문에 돌발을 못 잡아요. 아셨죠? 그리고 저 앞 돌발이 여기서 안 나오면 보통 출발이 지났는데도 안 나오면 이 채점기 화면을 보시면 이 경사로 그림이 뜰 거예요. 그러면 이제 돌발은 안 나와요. 왜냐면 경사로 과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엑셀을 살짝 20km 넘으면 감점이니까 20km 안 넘게 하고 채점기의 색깔이 주황색으로 바뀌면 정지합니다. 그리고 채점기를 보시고 1초, 2초, 3초 되면 넘어가셔야 됩니다. 이때 뒤로 밀리면 실격되니까 밀리지 마시고요. 예, 5cm 밀리면 10점 감점, 예, 1m 밀리면 실격입니다. 3초 미정지하고 가도 실격이니까 꼭 정지하고 가셔야 됩니다. 자, 교차로입니다. 교차로는 어떤 학원은 10초마다 바뀌고요. 시험장은 15초마다 바뀌는 데가 있습니다. 이 주황색 불에 교차로를 통과해도 실격은 안 되는데 적신호에서는 정선 넘으면 실격이니까 그 점 주의하시고요.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 웬만하면 멈췄다 간다고 생각하십시오. 아셨죠? 정지선을 지났는데 주황색 불이 들어오면 그냥 가셔야 돼요. 이 정지선 넘었는데 멈추시는 분들이 가끔 계시죠? 그럼 실격입니다. 실격. 예, 신호 위반으로. 예. 자, 주차는 학원마다 다 틀리죠. 예, 그래서 1번, 2번, 3번, 4번 있는데, 빈자리에 아무데나 있으면, 예, 정지하십시오. 자, 주차 공식은 제가 올린 거 보시면 되고요. 저는 그냥 자연스럽게 들어가겠습니다. 예. 그리고 들어오면 삑 소리가 납니다. 그럼 주차, 이 삑 소리부터 다음 삑 소리까지 딱 2분 이내에 끝내셔야 됩니다. 아셨죠? 예. 그리고 어깨 맞추시고, 핸들. 예. 다 돌리시고 확인되었습니다 나오면 주차 브레이크 올리시는데 이때 주차 브레이크 올리실 때 너무 세게 올리지 마시고요. 그냥 살짝만 딱깍 삑 다시 내리시고 그리고 기어를 다시 뒤 놓으시면 됩니다. 그죠? 자, 다시 앞으로 가서 공식대로 하시면 됩니다. 그냥 저는 그냥 공식 없이 그냥 하겠습니다. 자, 제가 지금 엑셀을 살짝 밟고 있는데 이렇게 20km만 안 넘으면 밟으셔도 돼요. 자, 엑셀 밟는 거는 발끝으로 발가락으로 살짝 터치하면서 지금 밟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 20km 안 넘는 거 보이죠? 이게 20km 넘으면 예. 감점 뜨겠죠. 예. 지존 속도 초과 3점 감점 됩니다. 자, 교차로. 자, 좌회전 신호 지금 들어왔습니다. 바로 가겠습니다. 다음 신호 가면 또 10초가 날아가니까 갈 수 있는 건 갑니다. 그리고 장내 기능 시험은요, 100% 전자채점이 아닙니다. 예. 차로 이탈,
샤로 이탈은 15점 감점 제일 큰데요. 중앙선을 넘어가거나 길 가장자리 선을 밟았을 때 감점되는 건데 센서가 없어요. 통제실에 감독관이 보고 있다가 선을 밟는 것을 발견되면 바로 마우스로 버튼을 눌러서 감점을 주는 겁니다. 아셨죠? 그래서 100% 전자채점이 아닙니다. 자, 이제 가속 구간, 속력을 올리는 구간이에요. 그죠? 속력을 올리는 구간입니다. 자, 도로로, 그 가속 구간 올리는 위치 다 아시죠? 그죠? 자, 여기는, 화살표가 지나면 속도를 올립니다. 자, 오른발 엑셀에 있고요. 자, 20 이상 올라가야 됩니다. 부! 20 넘었죠? 이제 브레이크 속도 줄입니다. 20 이하로 이렇게 갑니다. 자, 이제 마지막. 발은 브레이크 있어도 되고 엑셀에 있어도 됩니다. 저는 브레이크 얹어놓고 한번 해볼게요. 느리면, 본인이 답답하다 느끼시면 엑셀 살짝 밟아도 되는 곳에서만 커브길에서 밟지 마시고요. 자, 핸들이 풀리면 바로 우측 깜빡이 켜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기 종료가 글자가 보이는데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나올 때까지 쭉 나가셔야 됩니다. 가끔 정의선 안 보인다고 멈추시는 분들 있죠. 그리고 안전벨트 푸시는 분들도 있어요. 끝난 줄 알고. 그럼 실격이니까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될 때까지는 안전벨트 푸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그렇게 이렇게 돌면 이제 장례 기능 시험은 끝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채점기 한번 돌려서 한번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잠시 후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시험은 지시에 따라 진행하며 지시와 다른 장치를 조작할 경우 감점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시험을 시작하겠습니다. 5초 내에 엔진 시동을 거세요. 운전장치 조작 능력은 주차 브레이크를 그대로 둔 상태에서 4개 항목 중 2개 항목을 평가합니다. 기어 변속 능력을 점검합니다. 10초 내에 변속기 레버를 중립에 넣었다가 다시 파킹 위치로 전환하세요. 전조등 조작 능력을 점검합니다. 지시에 따라 전조등을 켠 후 상향등, 하향등 조작을 각 1회씩 실시합니다. 먼저 5초 내에 전조등을 켜세요. 5초 내에 상향등으로 전환하세요. 5초 내에 하향등으로 전환한 후 전조등을 끄세요. 지금부터 기본 주행 능력을 점검합니다. 주행 속도는 시속 20km 미만을 유지하십시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주차 브레이크를 해제하고 출발하세요.
확인되었습니다.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 차량을 정차한 후 기어를 중립, 자동 변속기는 주차 위치에 두고 주차 브레이크를 채우시기 바랍니다. 응시생은 안전요원의 지시에 따라주시기 바랍니다.